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합치는 건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를 지금 경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나 이런 차별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한테 유대인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구약을 일단 깔고 가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던 유대인이나 멀리 있던 이방인이나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평등하게 차별 없이 평화를 선포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자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모두 하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자를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 나아가게 되었다. 자,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나그네가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존재들한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쪽 좀 아시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방인 아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가족이다. 요말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자, 성도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법을 따라야 성도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성령, 교회 다녀서 나 하나님 자녀야. 자, 하나님 자녀야라는 말할 때 여기까지 알고 하셔야 돼요. 나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교회 다닌다고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영이 각성돼야 돼요. 그 얘기는 그리고 혼이 바뀔 정도의 그 존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요, 혼이 바뀌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게 돼요. 근데 교회들이 특히 보수적이죠. 정의 좀 구현하자 그러면 그렇게 보수적입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보수 권력자들의 되게 앞제비가 돼서 많이 활동하세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교회가 다 타락해도 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만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은요, 양심의 뜻이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을. 진짜 여러분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시면서 그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성령 임하면 여러분 혼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 그것도 이례적이에요. 잠깐 그러다 말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안착해야 진정한 성령 세례입니다. 한번 맛만 봐도 칭의,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성령 세례가 안착해야만 이 확실한 칭의가 되지 그 전에 타락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의 빛한번 쬐었다고 타락했다가는 그다음부터는 답도 없다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피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답도 없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피로 성령 세례를 줬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최악의 존재가 된다라고 아주 경고를 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요. 성령 각성해야 되고 그다음 성화. 하나님 법을 따른다는 건 성화거든요.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속이 아니에요.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혈육의 자녀라는 건요, 내가 몸뚱이 있지, 그럼 혈육의 자녀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혈육의 자녀가 이제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핵심이 뭐겠어요? 너는 이제 욕심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법이 뭔데요? 황금률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진리를 좋아하고, 예, 거짓을 미워하는 거. 정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거. 겸손을 좋아하고 교만을 미워하는 거. 성실을 좋아하고 나태를 미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사랑을 좋아하고 미움을 미워하는 거. 자, 요게 하나님 법인데 혈육의 자녀를 벗어났다는 건요. 안에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성령이 확고히 자리 잡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성령 체험 한번한걸 어떻게 하나님 자녀예요? 한번한 이후로는 계속 욕심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말들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믿음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 말은 일견 맞다니까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자, 예수 믿어서 성령 거듭나고 피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가지고 의로워져서 원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천국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고 예수 천국 그거 들고 다니면서 소음공해 일으키면서 막 거리를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안티죠. 팬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민폐죠. 아, 예수만 믿으면 민폐를 끼치네 사람들한테. 황금률 반대인 거예요. 민폐라는 건 여러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교회만 다니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네. 황금률의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대 복음의 소식이 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욕심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쓰는 말인데요. 성스러울 성자를, 성인 성자를 쓰죠. 성도의 의미는요. 거룩해진 자녀예요. 즉 하나님 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혼이 거룩해진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을 쉽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신도라고 쓰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믿는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정도로 믿음이 작은 자로서 자처하시는 게 낫지. 성도라는 말을 쓰려면 성부, 성자, 성도는요. 이미 성자 붙었죠. 거기는 한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뜻이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녹아야 돼요. 진리의 바다에 파도들이 될 나는 파도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미 나도 아버지 성부에 완전히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성스러운 존재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성자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성령에다 뿌리 내렸다라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성령 안주, 성령이 아주 들어앉은 사람이 지금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쓰시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되게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는 너 하나님 자녀 안에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그 말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왜냐?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그 서가문들이 다 교회 분열된 교회에다 쓰는 거거든요. 니네 그렇게 살지 마. 성도인데 왜 그래? 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그렇게 그 하나님 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 당시 서가문만 봐도. 다만 성도 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고. 격려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낯선 나그네나 이방인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제 유튜브 강의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이렇게 안다. 제가 갑자기 이방인이 됐는데 본인도 이방인일 텐데. 자, 그 글도 한 분 한국인이면 이방인입니다. 어차피 유대인한테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하고 우리랑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차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따지고 하는 분들은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믿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을 믿고 계신 거예요. 구약. 왜? 그게 나한테 이로우니까. 그게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률을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좋아 보여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인들 중에도 양심인들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양심인들을 자극해야지 이스라엘에다가 기독교 포기하면 될 거다. 이런 심플한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자 유대인이라고 차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악을 하면 악을 한다고 하고 황금률을 실천하면 선을 한다고 인정해주면 될 뿐이에요. 그 이상 보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온 인류에게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는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은 자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사도들은 이제 멘토급들이죠. 예수님 대신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성도를 지금 사도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사실 다 성도예요, 그냥. 여러분은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니 사도들이 즉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기초를 놓은 토대를 닦은 그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들, 교회 성전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식 표현으로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상상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서 있는 토대는 사도들이 그 토대를 닦았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이 토대를 닦았고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도 와서 얼마든지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온 인류가 와서 교회를 지어라. 재밌는 건 한 분 한 분이 교회면서 연결돼서 또 큰 교회가 돼요. 큰 거대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회 건물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머릿돌, 그 건물의 제일 중요한 머릿돌은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그 사상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약간 표현만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전체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그 성전은 점점 증축되는 거죠. 성전이 증축되고 또 하나의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계속 영적으로 성숙돼 갈 거 아닙니까? 더 성화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하나가 성장하면서 전체 교회가 함께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예요. 성부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에요. 하늘에 계시면 성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각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 어렵죠. 지체. 지체라는 거는요. 몸의 각 부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각 부분들이 돼서 활동한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군 발이 돼서. 왜? 각자 역량이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죠. 각자의 역량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자 부분들인 거예요. 손이 발을 또 대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역할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한 몸의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활동한다는 거를 이제 몸으로 보면 각 부분들이 다르지만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고 사실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건 사실은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자고 예. 성자와 성령, 즉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멋지게 성숙돼 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풀어드리면 믿음을 통해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영에 임해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과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안에 거하다 보면요. 그 성령에 새겨진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가 있겠죠. 그 진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글에서 그리스도를 읽으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많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는 진리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돼가고 있다. 영혼육이 온전해져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육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 성소, 마당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여러분 육까지 다 교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리고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황금률의 진리가 여러분 영혼육을 지배하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교회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성전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성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천국은 왔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 누가 있어서요? 본인이 있었어요. 지구에 본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천국이 구현됐다. 개나리 하나 폈다. 봄 왔다. 개나리 핀 거 보면 봄 왔다. 근데 개나리 밭으로 이렇게 완연하게 봄이 온 건 아니지만 봄은 왔다라고 선포한 지 지금 석이 세는 게 그거잖아요. 딱 맞진 않지만 예수님 다녀가신 걸 기점으로 한 거니까
천국이 선포된 지 지금 한 대략 2000년 된 겁니다, 지금. 그 정도 아셔야 돼요. 한 2000년 선포됐다. 이 지구에 천국이 구현된 지 한 2000년 됐다. 기독교식 관점으로만 볼 때요. 불교, 유교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인정하자고요. 다만 기독교식 관점으로 볼 때는 천국이 지상에 선포된 지 2000년이에요. 또 이런 공격도 있거든요.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인데 천국 안 오네? 이렇게 놀리실 때 여러분, 천국이 선포된 지 2000년인데 개나리가 잘 안 피고 있다. 너부터 개나리로 피어나라 이 얘기를 해주셔. 네. 각자가 우리가 노력할 때 천국이 온다. 자, 그 얘기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네. 사랑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성 안에 순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성령으로 성전으로 세워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요, 성도들의 공동체죠. 성도 한 분이 사실은 이미 천국인데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더 거대한 천국이죠. 그래서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거기 십자가 달린 건물들 말고요. 제가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여러분 영혼 안에 강림해 계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성령은 불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의 세례, 불의 세례 그러면요. 물의 세례는요, 진짜로 물로 여러분 정화받는 걸 말하고, 더 외적인 세례고, 불 세례가 내적인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혼과 육이, 차가운 쇠공이었던 혼과 육이 성령불로 타오르게 돼요. 열기를 받아서 혼이 변하고 육이 변합니다. 자, 이러면 불세례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전하신 피의 세례, 물의 세례, 불의 세례, 불의 세례, 피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바로 차가워집니다. 혼이 싸늘해져요. 이기적으로 변하고 욕심의 법을 따르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육은 사망을 향해 직행하게 되는 거죠. 다른 수가 없어지게 돼요. 영생의 길이 차단당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식 설교 들으시면 아마 집에 가서 엄청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 천국 간다 하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막 깨어있어야지. 양심을 따라야지. 가족들한테 황금을 실천해야지. 나부터 천국이 돼야지. 더 당당해지면서도 더 이제 할 일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그게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한테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죄 안 지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요. 또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 구현하는 게요. 여러분 정의 구현 사제단 이런 거 있죠. 저는 그 말이 웃기는 거예요. 정의 구현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따로 정의 구현을 따로 하는 사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정의 구현 사제단인 거예요. 교인이 성령 안에 사는 존재가 양심의 법을 따르는 존재가 국가적 불의를 봤을 때 참는다. 그 교회는 이미 싸늘해진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그 뭐죠? 뭐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뭐 세상에서 소금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것처럼 그럼 빛과 소금이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이미 빛도 못 비춰주고 세상에 뭐가 정인지 불인지도 못 밝혀주고 짠맛도 못 낸다 그러면 끝난 거죠.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진 불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기를 빈다고요? 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세상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야, 아니 부자 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100억 모으시기 힘들죠. 로또 당첨되기 힘드시죠. 천국 가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시는데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를 때는 진짜 어려운 게 성령대로 사는 법입니다. 알면 쉽습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하시니까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진짜 어려운 법이에요.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직접 육신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보여주고 해야 그리고 내가 축복도 해주고 가야 이게 지구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이어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 메시지가 지금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안 어려우시죠?
예, 뭐이 정도는 껌이죠. 그렇죠? 그래도 한문 많이 안 나온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승계신론 이렇게 막 펼쳐지면 막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힘들어하는 게. 저도 막 죄짓는 것 같고. 성경 강의할 때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한문 안 나오죠. 제가 억지로 한문을 집어넣고 있는 거지 잘안 나옵니다. 자, 3장 구원의 비밀스러운 계획 여기까지 듣고 가셔야죠. 구원의 비밀스러운 계획. 바울이 알아냈대요. 성령을 통해 알아냈대요. 본인 머리로 알아낸 건 엉터리죠. 성령을 통해 알아낸. 자, 진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무서운 힘이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수 있다는 그 공동체는. 근데 성령 모르는 사람이 거기 끼면 그 공동체 망해버려요. 이미 맛을 잃어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단 며칠 모였더라도 그 공동체에 성령 밝은 사람들이 모였다.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모였다. 양심에 대해서 서로 계속 탁마한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밝아진다. 그런 분들끼리 모여놓으면요, 불이 점점 더 밝아져요. 서로 자극이 돼서. 좋은 도반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갖고 있으면요, 점점 불이 붙습니다. 그 도량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는요, 점점 밝아질 일만 있죠.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두세 명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 함께 한다는 얘기가요. 나의 진리가 거길 통해 구현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계속,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예요, 여러분. 공동체니까. 그런데 두세 명만 모여도 사실은요, 여러분, 쌈납니다. 두 명만 모여서 뭘 하려고 해도 쌈나요, 동업을 하면.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수 있어요. 왜? 성령이 양심이니까. 다른 존재를 나처럼 사랑해주지 않는 한에 여러분 인간은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두세 명만 모여. 두 명만 모여도 싸움나요.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두세 명이 모이고 1,000명, 1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한 나라가 모여서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자명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게 만드는 이게 예술이고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아주 위대한 사역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성령, 한 성령이 각 사람들의 그 지체들, 각 몸의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조화롭게 성령의 뜻이 구현되게 만드는 그건 오로지 그 나라가 양심법을 준수할 때만 그 조직이 황금률을 따를 때만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작은 교회 하나 만들어놔도 서로 파갈리고 싸움나고 난리 납니다. 나중에 재산 싸움나고. 왜? 황금률을 어겼기 때문에. 간단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 황금률을 어겨서 그래요. 리더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황금률 지키면요, 기가 막히게 바로 이 나라가 그대로 지상 천국이 됩니다. 이 나라를 하느님한테 바칩니다. 이런 뭐죠?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양심을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양심은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이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여러분 뜻으로는 절대 양심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 못 지키듯이 양심 못 지켜요, 여러분. 왜? 남이 나처럼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 남의 사정이 귀신같이 알아지면서 남의 마음이 읽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짓기 싫어져요. 그래서 안 해요. 나한테 이득이 돼도 안 하게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는 안 하게 돼요. 욕심의 마음으로는 해요. 그게 죄의 법을 따르는 건지 모르고 해요. 당장 그게 좋아 보여요. 자, 이 인간의 삶은 그냥 이겁니다. 이 간단한 인간의 삶의 이 아주 제가 지금 욕심의 길, 양심의 길, 이게 인간의 두 길이에요. 크게 나누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중에 양심의 길을 가실 수 있게. 이게 좁은 길 아닐까요? 사람들 눈엔 이게 잘 안, 가고 싶지 않은 길이겠죠. 사실 이게 진짜 넓은 길인데, 우주적인 길인데, 인간의 눈에는 이게 좁아 보여요. 길이 험해 보이고. 자기 욕심에 그어서 보는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좋은 길 같죠. 포장 잘된길 같죠. 요거를 우리가 아셔야 하나님의 성도가 될수 있죠. 이런 식별 능력과 실천 능력, 선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양심의 진리 안에서 선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대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 도를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종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 왜 종이라고 그래? 스스로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내가 종이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하는 건 괜찮고 종인 아무개가 하면 낯서시죠? 주님이란 말에 내가 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 주님이 그래서 두 분이에요.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이 주님 붙을 때가 언제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성부 성령이 다 걸립니다.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한테 주님 그러죠. 그래서 나의 주님. 그런데 성경에 가끔 주여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주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여라는 말을 써요. 장로들한테도 주여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옛날 표현들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좀 그 나보다 높은 나의 상관한테 주 그러는 거예요. 주. 내가 종 위치니까. 요즘으로 하면 갑이시여 이러면 갑이시여. 나의 갑이시여. 우주적인 갑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나한테도,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니까 나한테도 뭐 특별한 사명을 줬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주님의 종인 나한테 준 은혜로운 직분이 있는데, 나 이미 말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성도들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원대한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내가 전하는 게 내 직분이라는 거 이미 말했다 하고요. 앞에서 내가 간략히 적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성령을 통해, 나는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 계시 받았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 부분을 읽으면, 내가 얘기한 부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준 부분 읽으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을 하려고 지구에 오셨구나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의 이상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지구에 오셨는지, 향후 비전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성부께서는 그 비밀을 과거의 다른 세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과거에 정확히 얘기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게 이제 좀 부족했던 거죠. 다른 세대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비밀을 막 푸시는, 까발리는 시기다. 그 비밀을 지금 밝히려고 하신다. 예전 다른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암시만 줬다면, 힌트만 줬다면 밝혀주긴 했는데 정확히 얘기를 안 했다면 지금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시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계시가 왔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줘요. 앞에 했던 얘기를 요약해줍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 이제 성령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 얻자 하는 거죠. 예,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 얻고 천국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영생 천국을 얻는 거, 이게 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한 몸을 이루며, 자,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주어가.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건 기존의 상속자들은 누구였죠? 이스라엘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들한테만 보장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과 천국 주겠다고. 실제 구약에요. 영생의 그 약속을 단단히 믿고 계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라고 믿고 계셔요. 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예언자한테 그 이 천사 같은 존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대 할 일을 다 마쳤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그날이 올 때까지. 마인드가 그래요. 나 이제 죽을 때요. 쉬고 있다가 나중에 인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나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죽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하나님 법을 실천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인류도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은. 현재 인류도 구원해야 되고 앞으로 올 인류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당대 제대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혀주고 계신데 그 비밀의 핵심이 이방,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핵심이요. 이방인들도 공동 상속자로 만들려는 거래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되게 싫을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랑만 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우리 업체랑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 원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랑만 계약한 것 같지? 그게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을 통해 지상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것 같은, 끝까지 잘 믿을 것 같은 민족을 하나 택해서 믿게 한 것뿐이지 너희만 구원할 생각을 애초에 하나님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믿으니까 아무튼 너희 그래도 너희 복받은 거야. 왜? 그리스도가 너희 피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스도가 너희 피로 나왔다는 거는 참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긴 한데 애초에 너희만 구원할 생각은 없었어라는 거예요. 너희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 나오게 한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제하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자들의 눈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주장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걸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나한테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런 계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은사로 인해.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고 나니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 소식을 지금 알리는데 그 내 생을 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작다는 건요. 내가 죄가 많았거든요. 그리스도 탄압하는데 선봉에 섰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나한테까지 그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요. 이 말에는 뭐도 들어있죠? 너희 다 가능해 이거예요. 너희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다 크게 쓰실 거야. 나보다 더 크게 쓰실 거야. 이런 그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풍요를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건다.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는 그렇게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풍요, 나의 그 미천함을 덮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런 그 풍요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하시려는 거고, 내가 이방인 사역에 되게 적합했나 봐. 외국어도 잘하고 적합해서 날 쓰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런 뜻이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만물을 지금 밑줄 쳐놓은 건 그래도 여러분 두고두고 보시라는 데를 제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다는 못 읽으시더라도 이 구절만이라도 꼭 보시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 즉 성부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까발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나를 그런 용도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고 나에게 그런 사역을 주셨다. 이해되시죠?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역을 주셨는지 몰라요. 대부분 자꾸 막 오지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 역량을 돌아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이거예요. 나는 내 역량이 있고 내 재능이 있어요. 난 뭘 잘해? 뭘 하고 싶어 해? 하고 싶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뭘 하고 싶어 해? 아니면 뭘 잘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돌아보시면서 양심의 법을 따르려고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사명이 그냥 나옵니다. 사역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욕심의 소리도 먼저 들으세요. 뭐 하고 싶으신지. 그 욕심의 소리 같지만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재능도 있고 여러분이 재능과 욕심도 중요해요. 재능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그리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역량이 있죠. 실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하시면 그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다른 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뭐 뭘 좋아해. 그럼 여기서 사역을 해야겠다 하고 딱 했더니 옆에 친구가 난 아프리카 갈래 그러면 흔들려서 그럼 나도 동남아라도 가야 되나? 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기 사역을 왜 남의 소리를 듣고 들으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양심에 맞는 걸 찾으시면 여러분 역량을 잘 고려해서요. 역량은 고려하셔야 돼요. 자, 재능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이 친구 노래에 재능 있네 해도 대부분 노래방에서 90 몇 점 맞고 만족해야죠. 무대 이제 가수 무대에 데뷔하겠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해서 역량이 확실히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재능도 보시고 역량도 보시고 그 재능의 역량이요. 뭐 여러분의 기호 있죠. 욕심이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여러분의 기호가 있어요.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그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사역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요. 외국어도 능했고 로마와 그 유대인의 삶을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바로 이방 사역으로 마음을 정하신 건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게 성령의 뜻하고 맞았던 거예요. 양심에. 그러면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화도 잘 알고 유대인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외국인들도 역지사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계시가 왔어요. 그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데 굳이 외국으로 막 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니까 외국으로 나가겠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외국 놀러를 가세요. 괜히 뭐 선교하겠다고 이슬람 가지 마시고. 좀 자기가 너무 과해서 나간 거는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황금률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일이어야 돼요. 그 일은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하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역,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역의 핵심이 거기, 사명이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역 하시려고 태어나셨을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그거일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나는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고 집에 앉아있는 게 제일 하고 싶고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럼 집에서 양심적으로 앉아 계세요. 그럼 그게 사역입니다. 전 테레비밖에 안 보는데 그럼 테레비 볼 때 양심적으로 보세요. 맨 보면서 막 저 미친놈 뭔 새끼 막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보세요. 테레비를. 그러면 테레비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와 교감하고 인류의 아픔과 함께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제안, 저는 제안을 하나도 안 듭니다. 백수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항상.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런 거요. 다 백수일 때 시간이 많아서 다 봐둔 것들이에요. 오늘 심심한데 성경이나 보자. 심심한데 노자나 보자. 왜? 오늘 하루 밥값은 해야 되니까요. 지금 놀고 놀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놀더라도 양심적으로 놀자. 그게 지금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제가 30대 때 10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이런 공부만 원없이 해놓은 게 진짜 감사해요. 그때 해놓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를 편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10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강의 못해요. 또 10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한테 벌써 도움을 줬어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럼 그 과거의 내가 사역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생각하세요.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오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시고요. 왜곡시키지 마시고요. 이왕 언급 조금만 달릴게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꼭 또 천상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천상 세계에 관심을 갖지? 예수님의 주권이 천상까지 다 선포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는
천사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천사와 그런 마귀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악령이 있을 수 있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 그러니까 천상까지 포함해서 천상에 있는 권세 권력자들이 꼭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다. 그들도 지금 잘 모른다니까요. 지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죠. 천사들, 각종 영적 존재들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지금 저 지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류를 포함한 천 동양식으로 말하면 천지인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교화하겠다는 위대한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구제 사업을 지금 바울은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 오셨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이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원대한 계획이 온 인류 중생의 구제고 그게 부처님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나는 거기에 보살로서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불교의 그 보살의 사고랑. 중생구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보살의 서원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서원도 그거예요. 온 인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나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 자체가 계획인 거예요. 온 인류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구원하겠다. 그런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성자 안에서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진리, 사랑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성령과 하나가 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담대하다는 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의 뜻을 구현하는데 담대하실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먼저 성령을 깨치셔야 되고 성령이 강림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뭐였죠? 사랑의 진리 구현. 성령 안에서 사랑의 진리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여러분한테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감옥 간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는 복음의 전달자의 의미,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그대들에게도 영광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요 일단 이 편지 또 한 달락이 끝났어요. 또 다음 얘기는 이제 성도 공동체들을 향한 기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떠나서 이 글을 꼭 들어야 할 글 아닌가요? 지금 이 말씀 아닌가요? 우주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얘기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참여할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요 안에 양심이라는 보편성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요 요 강의는 종교를 떠나서 꼭 들으시기를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